저는 장관님,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또 자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힘없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냐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자주국방 자강론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돼 있었다면, 우방국가와 동맹을 맺었다면 이런 침공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이슈보다도 지금 한미동맹 관계의 점검, 이것이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2일 날 대통령께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예.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게 무슨 대목인지,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은 뭐 종전선언을 저는 의식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어 나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있습니다. 1, 2, 3, 4. 이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1, 2, 3, 4. 러시아란 말이 없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런 논평이 나옵니까? 이것은 대통령 말씀을 듣고, 혹시 혹여 우리 종전선언에 대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연히 러시아를 이참에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저의가 깔린 논평이에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24일 날 침공 이후에 나온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명기했지만, 첫 번째 22일 날 나온 논평은 러시아란 표현이 없어요. 너무 스투피드하다 이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장관님. 그거요? 의원님, 아니,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중요한 거 문제죠.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러시아란 표현이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안보 상황이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러시아란 표현을 뭐 지금 뺀 걸로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지금 아까 무슨 북한 문제를 연결한 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대가로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냈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핵 보유에 더 집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질문합니다, 장관님.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악화일로 갈 때, 지금 미군이 지금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유럽 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악화될 때. 그러면 질문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유럽 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경우에 한국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아니, 그런 가능성 전혀 고려하고 없다고 있지 봅니다, 않고는 의원님. 그건 미국의 판단인데, 물론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걸 사전에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네.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 간다. 이 야외 기동 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영합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바로 한미 연합 훈련도 한미 동맹도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민들의 안보 걱정, 이것을 불식하고 우려를 씻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은 여러 규모 또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하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상훈련도 있고요. 또 야외 훈련도 있고,
같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전의 개념에서 보면 의원님. 손흥민이가 4년 동안 훈련 안 하면 볼 찰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마찬가지 이치 아니겠어요? 아니 저... 군인이 훈련을 해야지 군사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4년 동안 야외에서 훈련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니, 무슨 분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그 작전의 개념이 많이 그 발전하고 변화됐기 때문에 물론 야외 훈련도 필요합니다만 아니, 이 그 전자 훈련도 굉장히 장관님, 중요합니다. 지금 야외 훈련도 필요하지만 전자 훈련도 지금 4년 동안 야외 기동 훈련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그동안 한미 연합 훈련의 주된 그 지휘부 훈련은 전부 도상훈련으로 실시한 겁니다, 의원님. 아니, 일국의 그거... 의무장관이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 기동훈련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여러 차원에서. 다만, 그, 한미, 그, 주한미군을 전원 다 동원하는 그러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차기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한미 기동 야외 훈련이 연합 훈련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뭐 한미 관계가 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정상화하라고 하니 그 저로서는 글쎄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사람은 무슨 말? 그 사람이 야정군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야외 기동 훈련만으로 한국적 게임 훈련만으로는 연합 방위 부문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쎄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군보다 군사 문제에 대해서 자, 아니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